이게 민계 승마라고 산에서 뜯어온 건데요. 끝에만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. 요즘 산에 가면 나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거나 막 이렇게 따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. 확실히 아는 것만 따가지고 오셔야 됩니다. 뿌리 부분부터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강원도 곰나물이 민계승마, 이름도 참 특이하죠? 세 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삼나물이라고도 해요. 기름 소금을 넣어주시고요. 민계승마로 부친 게 삶아서 초고추장에 찍어서 드셔도 되고요. 깨장에 넣어서 끓여도 맛있어요. 나물 익는 시간은요, 이렇게 하나 만져봐서 이렇게 꾹 눌렀을 때 들어가야지만 잘 삶아진 겁니다. 이렇게 눌렀을 때 꾹 들어가야지. 이렇게 꾹 들어갔을 때 잘 삶아진 거예요. 그러면 건질게요. 민계승마는 부드럽고 고기 맛이 나는데요. 오늘은 무침 요리 한번 해볼게요.